아침 주문하는데 어저께 먹은 이 음료수 좀더 주면 안 되냐니까 안 된대요. 이게 3시간을 끓여야 먹을 수 있대요. 이름이 미라클 주스라는데 아주 기적의 음료 같은데 지금 개들이 또 여기 자고 있죠. 저기에서 자는 게좀 웃겨. 보여요? 여기 자는 거. 아 이러다. 주머리랑 빵을. 여기도 보면 바닥이 전부 다 옛날에 산호지대였던 여기 숙소 근처인데요. 지금 이제 입수를 할까 해서 가고 있는데 아침에도 벌써 비가 와가지고 한 차례 비가 와서 지금 또 계속 흐려요. 흐린데 그래도 입수는 해야 되니까 여기 온 목적이 입수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저께는 바나나 껍질 안 들고 왔네. 뭐 염소 줘야 되는데 어저께는 염소 안녕 염소 여기 염소들 좀 귀여운 것 같아. 어저께 거북이 두 마리나 봤거든요. 그래갖고 쓰레기도 줍고 했으니까 오늘도 거북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또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를 주운 날 어쨌든 한 80%의 확률로 계속 거북이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의 미신은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벌써. 그래서 오늘도 혹시 거북이를 볼 수 있을까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바다에 도착했는데 지금 조금 썰물 상태라 가지고 지금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쪽에 다리가 보이는데 어저께 들어가 보니까 저 다리 쪽에 다리 반대편 쪽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끝까지 오늘은 바다 쪽으로 걸어가려고 어저께 도로 쪽으로 걸어갔더만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근데 여기 동네 주민들인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오늘 일요일이라서 동네 주민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노는 사람 저쪽에도 노는 사람들 막 있고 또 노주고 막 보이스카우트라도 하나. 이게 지금 바닥에 보시면 마치 인간 같은 게 막 깔려 있잖아요. 되게 느낌도 밟아보면 마치 양탄자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좀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저도 되게 좀 신기해요. 멀리서 봤을 때 몰랐는데 이 보통 이런 거 버섯바위라고 부르던데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버섯바위가 네, 볼만합니다. 여기 경치가 그 멀리서 보던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리조트 아직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보기에는 리조트 진짜 이런 리조트는 못 짓게 해야 되는데 이 바닷가에 성벽을 쌓아가지고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입수를 하려고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조금 햇빛은 없고요. 여기 근데 일요일이라서 동네 주민들이 많이 나와 계세요. 여기 동네 주민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다이버들도 저쪽에 두팀이나 와있고 여기가 어제는 엄청 조용하던 해서 지금 되게 조용한 곳인 줄 알았는데 조용한 곳은 아닌가 봐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또 쿨링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오늘은 저 다리까지만 갈 거예요. 어저께 가보니까 다리 회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싸늘해요. 빨리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겠어요. 조금 춥네.
오늘은 멀리 가기 싫어서 그냥 다리로 지금 올라가서 가려고요. 아, 오늘 거북이 한 마리 봤고 또 물뱀도 한 마리 보고. 아, 근데 해파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게 뭐 아프지는 않은데 너무 긁어쳐요 해파리가. 어쨌든 오늘 재밌었어요. 좀 시야가 조금 안 나오는 게 흠이었는데, 그리고 슬리퍼를 뒤에 달고 다니니까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 여기서 보는 뷰는 이렇습니다. 다리에서 보는 뷰. 아, 저기 해변도 보이고 물이 아, 너무 깨끗해요. 에메랄드 빛이 쫙 보이네요. 저쪽에 또 스킨스쿠버 많더라고 지금 들어가 보니까. 아, 그리고 물뱀이 볼 때마다 느끼는데, 아, 여기 되게 물뱀이 크고 무서워요. 독이 엄청 세다가 코브라 독이라고 그래서. 어, 아까도 시급했어요 물뱀 한 마리 보고. 숙소로 가는 길인데 물 온도가 차서 그런지 지금 낮 12시 20분인데도 상당히 지금 춥게 느껴지네요. 체온도 떨어지고 구름도 많이 끼고 이래가지고 비도 오고 이래. 그래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좀 낮아요. 지금 배가 한 대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들어야 돼. 무거워 보인다. 엄마가 막 배 앞에서 비키라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네, 가시는 여기는 제가 맨날 다니던 그 어촌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인데 1.5km 떨어진 여기는 제대로 주는 사람이 더 어려워. 이제 어린애들이 뭔가 좀 네. 찡하죠. 저쪽에 다른 어촌 마을 보이네. 저 경찰장. 점심도 망고 어제 사온 거. 비우고 가져왔는데 점심 먹기 전에 재미가 좀 있어요. 친구들이 야야 시부터 먹냐. 염소들이 좀 귀엽게 생겼어. 한국 염소보다. 한국 염소들은 되게 사나운데 되게 순하고
나는 또 염소가 바나나 껍질이랑 이 망고 껍질을 좋아하는지 몰랐거든. 아유, 잘 먹고 쑥쑥 자라라. 근데 살이 좀 쪘네. 배가 통통하네. 뭘잘 먹나 보다. 주말인데도 배를 만들고 계신데 많이 배가는 것 같아요. 페인트도 벌써 두 번이나 칠했네. 그러니까 목재로 만드니까 페인트를 여러 번 칠하네. 목재가 빠졌었잖아요. 목재로 만드는 것 자체가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한데, 플라스틱이나 뭐 때는 너무 비싸니까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아 허리워. 날씨가 허리워. 오늘은 뭔가 일요일이고 그래가지고 놀러 오신 분들이, 현지인분들이 되게 많네. 오늘 그리고 일요일인데다가 또 설이잖아요. 어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개들이. 개들도 뭐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없네. 아, 어제 쓰레기 많이 주셨는데, 벌써 이만큼 주셨는데. 또 이렇게 쓰레기가 많네. 아, 이게 너무 큰데. 쓰레기가 줄어도 끝이 없네. 오늘 일요일이라서 확실히 사람이 많아요. 저쪽이 워터파크 쪽은 완전 바글바글하네. 이게 카메라에 잘안 나올 것 같은데. 이쪽도 평소보다 사람 훨씬 많고. 일요일에다가 아마 설날이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아마 중국이나 뭐 한국의 영향으로 농사도 짓고 하니까 구경을 시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원래 운동하던 자리를 이렇게 펴긴 했는데, 배를 일부러 내가 운동하지 말고 이렇게 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굳이 이렇게 해놨지. 조금 더 올려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이 배는 잘 타지도 않더만은 이렇게 말이야. 여기서 지금 또 비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 있을 때 무조건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하고 비 오면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아까도 점심때 잠깐 숙소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있는데도 또 비가 오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바닷가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게 지금 5시 15분인데 이제 놀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지금 조용해요. 완전 한 시간 전만 해도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필리핀 사람들도 그런, 이게 해가 5시 반에 지니까 빨리빨리 집에 가는 것 같아요. 여기 가로등도 잘 없고 이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슬슬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개들이 저녁 되니까 막 힘이 나네. 막 싸우고. 아까 여기 지나가면서 쓰레기 많이 주웠는데, 현지인도 놀고 또 쓰레기 많이 버려놨네. 아. 지금 이제 해는 졌는데 구름이 너무 많고 흐려서 노을은 없고요. 오늘 지금 비가 또한 방울씩 내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 저도 지금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뭐 현지인분들 뭐 계시나요?